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제4회 슈퍼에코리아에서 특별상을 받은 조우중 편입니다. 앞서 말하기 전에 팀 접수는 제외라고 확인했으며 팀이 아닌 개인으로 접수합니다. 현재 어플 개발 대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정말 쓸만한 서비스도 많지만 단순히 공모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서비스도 정말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기보단 깊이 있게 진행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바라는 진실함으로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비스명 2000원짜리 짜장면이 어디고 설명을 맡게 된 조중현입니다. 컨셉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 집 근처 2000원 짜장면이 어디고? 그리고는 실행시키자마자 근처 식당 가격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정말 심플합니다.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싼 재화가 어디냐?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고요. 대표 상품명과 가격을 알려준다. 이것이 컨셉입니다.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1200개의 최저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론까지도 정보가 나와 있는 소비자본의 T프라이스와 현재 협조 중입니다. 실제 구현된 장면이고요. 저희가 그럼 먹을 것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음료수 또는 PC방 당구장, 또 찜질방까지도 최저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원짜리 짜장면이 두 개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네개 정도가 있는데요. 뭐 종로구도 있고 양천구에도 있고요. 근데 서울시에서 2000원짜리 짜장면이 있다는데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전 이런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쯤은. 저희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확실한 다른 점은 바로 오프라인 최저가라는 겁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한 결과는 이런 이렇게 정확한 포지션을 가진 서비스가 없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어플입니다. 현재 위치보다 가장 가까운 1 플러스 1 허쉬 초콜릿을 찾습니다. 이 과정이 단 30초 만에 끝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소비자만 만족하는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일까요? 아닙니다. 판매자까지도 만족하는 서비스여야지 좋은 서비스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착안하여 소비자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리워드가 제공이 되고 판매자에게는 1,000원부터 시작하는 프로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성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로부터 뭔가 싼걸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서비스 오디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상 설명을 끝이고 몇 가지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할 건가 생각이 되실 텐데요. 현재 1200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슈퍼 정보가 이론까지도 정보가 나와 있는 소비자 보호원의 T프라이스와 현재 협조 중입니다. 또한 네이버 상호명 API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상호명을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이 작업이 좀 약간 걸리긴 하겠지만 가격 정보만 저희가 프로모션을 통해서 리워드로 만약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상용화하고 또한 상당한 밸류에이션을 가질 것이라 확실합니다. 실제 프로모션에는 또 이러한 질문이 아마 드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실제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뭐 리워드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소비자가 직접 1 플러스 1 행사 같은 것을 간단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럼 페북이나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유저를 유비하게 됩니다. 노출된 수, 그리고 클릭된 수를 확인해서 일정 부분에 오르시 저희가 해당 판매자, 판매샵 주인에게 프로모션을 제의를 합니다. 이 프로모션 제의할 때, 뭐, 처음부터 5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뭐, 1000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리워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다시 또 다른 리워드, 또는 또한 좋은 가격 정보, 또는 샵에서 뭐 전문적으로, 또는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데, 저희 서비스가 매우 요긴하게 쓸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저희 컨셉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